오! 얘는 씻어 먹어도 되겠는데? 맛 없으면은 가져오래요. 못 가져올 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왜요? 아, 그러시면 오늘도 비계 좀. 아. 아싸! 아싸! 감사합니다. 아싸! 아싸! 또 얻었다! 사장님 최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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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남해로 가는데 아침에 리안이랑 뽀뽀하고 꽁냥꽁냥하냐고 늦게 나왔어요. 지금 날씨 보면 내일 오늘 흐리고 내일 비가 조금 온다 그러고요. 오늘 물때 같은 경우는 오늘이 조금 내일이 일몰이거든요. 낚시는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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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 좀 근처로 가고 싶은데 제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지금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윈디를 제가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오늘은 안 오고 내일 그리고 약간의 비라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위치까지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보면서 아 미니 가니까 이제 오늘도 비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 무슨 소리야 오늘은 비 안 와. 근데 날씨가 좀 흐리네 이러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 민아 오늘 8시부터 비 오는데 월요일까지 뭐? 왜 나 맨날 비와? 나 진짜로 이 전에 캠핑 간 것도 비 왔어요. 그 전에도 비가 오고 왜 내가 캠핑만 가면 비가 와? 야간 해루질 한다고 나 장갑옷 있잖아요. 나 그것도 지금 근데 비 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why? Why 왜 why? 비가 오는 거야 왜? Why? 텐트 말리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접기도 힘들고. 왜 비 오는 건 괜찮아. 비가 오면은 낚시도 비 오면서 해야 되고 나 지금 참 개지렁이 샀거든요. 습관적으로 나도 배울 때 홍무시라고 저 이게 뭐예요? 홍무시 이렇게 배웠어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하시더라고요. 바꿔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제가 이제 혹시 홍무시라고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개지렁이라고 불러들어 이제 습관을 다시 들여보도록 할게요.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 예쁘다. 저는 이 생각으로 새 거 받았어요. 이거 배터리들이 오래 쓰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배터리를 진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어우 시원하다. 여름에 요엑스로는 얼마나 좋아. 지금 겨울이어서 추워. 가을이구나. 무튼간에 추워. 야 팔락이지 마. 무서우니까. 으이.
바람 불면 안 돼. 이런 팩에다가 지금 다 소분해왔어요. 다이소에서 3,000원, 1,000원 주고 산 거. 오늘 비바람 분다고? 이거 그럼 악담하지 마. 배터리. 아니 똥 싸는 건 가져왔는데 비닐을 안 가져왔네? 야 바본가 봐. 나 똥 싸는 거 가져왔는데 병리만 가지고 비닐 안 가져왔어. 비닐에다 똥 싸야 되는데? 어? 아 비 와요. 비가 또 와요. 감기 못 조심할 것 같아. 새벽에 진짜 많이 춥더라. 집에서도 나 줄 텐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맨바닥에서 자면은 끈적끈적해서. 에쏘 아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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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 흡지 좀 뿌리고 댕겨. 야 니가 머리 심을 풍조. 머리 심고 올게 나쁜 놈아. 야 비오는데 흑채 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질질 흘러. 너 흑채 써봤어? 너 흑채 안 써봤잖아. 너 흑채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질질 흘러. 야 너가 머리 심을 풍 줄 거 아니면은 내 정신을 가지고 원하지 마. 네가 내 맘을 알아? 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거든? 마음 아프게 아 동풀아. 동풀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배고프다. 밥 먹자. 이게 또 안 되나? 아 손은 닦았니? 맞다. 나 이거 막 다 설치하고 바닥 짚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손도 안 닦았네. 그럴 수 있어. 이래서 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어. 들탕으로. 귤탕으로. 요즘 설탕 뿌려 먹으면 몸에 그렇게 안 좋대. 내가 저혈당이긴 한데 나도 탕으로는 많이 안 먹어. 탕으로 탕으로. 귤 제 얘를 익히면은 산성이 덜해진대요. 유튜브 친구들 지금 파이터라는 형이 이거 저 건강 생각해 준다고 삶아 먹을게요. 아 이거 달걀 넣었는데 근데 달걀 껍질 안 씻었는데 달걀 껍질 안 씻었. 아, 나 닭똥 먹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하네.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굽는 게? 안 구워져. 얘 산성분이 다 사고 날아가겠다, 아주. 아, 진짜. 골고루 묻히고. 자, 귤꼬치 완성! 냠냠.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과일 고추장 먹는 식감도 없고 맛이 없지는 않아. 근데 국물이 되게 많아서 뭔가 고추장 차를 먹는 느낌? 귤고추장 차? 아 뜨대. 가맹점 구합니다. 나 손 더러운데 물티슈를 내가 챙긴다는 게 안 챙겨버리고 이거. 오케이. 귤 색깔이 좀 밴 것 같은데 아닌가? 살짝 기분 탓인가? 살짝 노란 것 같은데? 오 비 더운데 물 이렇게 섞으면 콩물. 딱 곤약 떡볶이 맛이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는 무슨 일본 소스예요. 국물 낼 때 쓰는 소스 조금 넣어주고. 나이스. 내가 왜 가스를 진짜 이거밖에 안 가져갔지? 왜 그랬지? 더 졸여야 되는데 물이 전봉전봉하지만 조림! 곤약 계란 조림! 간장 조림! 닭발! 닭발도 불이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대강 익혔어요. 떡볶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떡볶이라면 떡볶이. 맛있어. 네, 다이어트용이에요.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 밥이 필요해. 우와, 맛있어. 곤약 간장조림. 밥에 비벼 먹고 싶다. 곤약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요리 왜 이렇게 잘하지? 맛있네. 이거 사장님이 맛없으면 가져오라고 했거든. 이거 얘는 살 안 쪄. 닭발은 원래 살 안 쪄. 이거 소스가 간장게장 소스야. 너무 맛있어. 이 정도 먹으면 근데 살 찌겠는데? 너무 배부른데? 여자는 30개에 살찐다 살찐다 하면서 칼로리 높은 것만 먹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나 이거 먹으면 살찌는다. 나 진짜 살 빼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냥 알려주기 위한 것뿐이야. 살 빼려고 마음먹어? 앞으로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먹을 게 너무 먹고 싶어. 순간부터 갑자기 고열량이 엄청나게 땡겨. 진짜 그런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저는 살을 빼야 되는데 살 쪘다고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알아서 뺄 테니까 뭐라 하지 마. 설거지. 이거 비데물티슈여서 몸 닦는 거잖아, 애기들. 그래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항상 이렇게 닦고 있거든요. 설거지할 때는 일반 물티슈로 닦다가 한번 물로 씻어주거나 아니면 비데물티슈로 닦아요. 검은 색깔들 보여요? 성게. 검은색 특별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성게고, 네, 물고기란지, 물고기도 많이 줘야되는지, 벽에 반짝반짝 하는 거 뭐냐면 새우 눈알이에요, 새우 눈알. 이게 뭐 잡으시는 거 아니야? 그 갈치 잡으려고 하는데. 아, 갈치. 여기 밑에 검은 색깔 성게. 아, 이 전부 다요? 이게 붙은 게. 네. 갈치 잡았어요? 아니요. 못 잡아서 이러고 놀고 있어요. 소리 고우시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유튜버였는데 전화 찍고 있어요. 안 나오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폭죽 터뜨려요. 좋겠다, 난 혼잔데. 아니야, 나한테 너네가 있잖아. 빵빵빵빵빵빵빵. 액션이야.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좀 있어. 안녕하세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플로 했을 때 4시간 정도 가거든요. 가볼까? 치즈는 살 안 찌니까. 이제 물 이제 빠진다. 이거 있거든요. 이걸로 좀 이따 물 빠지면은 성게 잡아서 성게 먹어야지. 헐! 왜 지금 왜 그러지? 9시 된 거 아니었어? 어, 뭐야? 11시 15분. 뭐야?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뭐야, 나 비 맞으러 또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기 싫은데, 아이씨. 큰일 났네. 아, 나 또 비 맞으러 가야 되잖아. 아이, 정말 큰일 났네. 잠깐만. 나 이거 아동용 샀는데. 야, 나 아동용 샀는데. 나한테 왜 이럴까? 어깨 왜 여기 있어? 나는 왜 매번 이럴까? 야, 이거 근데 못 잡겠는데?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잡지?
어, 너무 먼데? 어? 너무 먼데? 어이구. 어, 이게 아닌데? 엄청 큰 소라게다. 어디가? 어디가? 엄청 큰 소라게. 어디가? 어디가? 아니, 성게가 너무 깊이 있는데? 한 마리라도 어떻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 막상 왔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나? 안 잡히지? 어? 어, 왜 안 잡히지? 네가 송이라면 잡혀주겠니? 그리고 검은색 송이 생각으로 움직임 빠르다 진짜로. 뭐다? 미디어 송이 말고 옆에 떠 있는 쓰레기나 건져. 지금 잡았어 한 마리. 엄마가 독침을 날려서 기절시키고 갈게. 반양 초딩 새끼 넌 뒤져서. 진짜 많아요 밑에 성게. 왜 그러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너 씨.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너무 웃기네.